가속 페달 하나로 주행하기. 아이페달. 아이페달은 인텔리전트 페달의 약자로 가속 페달만을 이용하여 가속, 감속, 정차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주행 모드입니다. 아이페달은 회생제동 0단계에서 좌측 패들 시프트를 4번 당기면 회생제동 단계가 올라가며 활성화됩니다. 아이페달 켜짐 문구가 뜨는 것과 동시에 계기판에 아이페달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서서히 떼면 감속이 시작되는데 이는 마치 내연기관 차량에서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아 속도를 줄이는 것과 유사한 주행 감성을 제공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떼게 되면 정차를 하게 되며 완전히 정차되었을 때에는 스탑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주행이 시작됩니다. 차량 정체가 많은 도심에서 아이페달을 활용한 주행은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관성을 이용한 타력 주행을 선호하신다면 고속 주행 시 아이페달 대신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아이페달 기능 해제를 위해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한 번 당기게 되면 아이페달 기능이 해제되면서 회생제동 3단계로 변경됩니다. 안전을 위해 긴급제동이 필요한 경우 혹은 경사면에서는 아이페달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브레이크 페달을 이용하여 정차해야 합니다.